중국은 만민구원서를 가지고 있어요. 중국 교회는 만민구원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주 거기는 심각해요.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당시에 그 알미니안주의와 그 다음에 도덕률 폐기론자, 열광주의자들이 꽉 차 있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당시에. 항상 이것들은 같이 다녀요. 알미니안이 있으면 도덕률 폐기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열광주의가 있게 됐습니다. 열광주의가 있어요. 열광주의는 알미니안과 쌍두마차예요. 그런 것 있을 때 조나단 에드워드는 여호와 대항에서 오직 말씀만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게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오직 말씀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잘 봐보십시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알미니안주의나 이제 얘네들은 전부 다 인간 중심적인 사역이잖아요. 인간 중심의 사역이에요. 자, 그러면 인간 중심의 사역이면은 근데 이 인간이 교회에 와 있으면은 구원을 받은 거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사실은 구원을 안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삶에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삶에 문제가 생겨요. 그럼 이것은 필히 치유사로 가게 돼 있어요. 요건. 딱 순서가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미 복을 빌고, 치성을 드리고, 그렇죠? 치유하고, 회복하고, 이런 걸로 그때, 지금 말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에드워드 시대 때도 이걸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드워드는 오직 말씀을 드리면은 뭐부터 문제입니까? 처음부터 인간이 이것이 구원의 문제부터 다시 다뤄야 되는 것이죠. 구원의 문제를 다시 다뤄야 된다. 구원의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구원이 온 것 같지만, 구원은요, 끊겼다가 좀 있고, 끊겼다 좀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냥 줄기차게 구원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한테 있었던 게 아니고 한동안 없다가 또 어떤 그 훌륭한 목사님들에 의해서 또 확 타올랐다가 또 그게 불꽃이 꺼졌다가 타올랐다 이렇게 2000년 동안을 해온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미펠라기안이 문제라고 했죠. 세미펠라기 왜 문제입니까? 구원을 없애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여러분 요 다음에 제가 원래는 이걸 여러분 강의 보면 3강입니까? 2강입니까? 이가 앞에 써 있는 거 몇 강이에요? 앞에 이가 써 있어요? 원래 이게 3강이었어요. 3강. 이게 원래 3강이었고 2강이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알고 이걸 보면 심각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것을 2강으로 하다가 아니다. 3강으로 하는 게 낫겠다 싶었는데 원래는 처음에 그것을 2강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구원이 한 끝이 잘못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다 보여주거든요. 그걸 본 다음에 이 세미펠라기안과 알미니안 보면요. 아, 진짜 얘네들 마귀다 딱 느껴져요. 아, 마귀다.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부처님 성교라 말 안 해요. 구원론만 살짝 틀어요. 구원론만. 구원론을 살짝 틀리면 바로 거기서 여러분들이 모든 게 다 망가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 계속적으로 이단이 계속 있어 왔죠. 영지주의, 그다음 펠라기안주의, 세미펠라기안주의 계속 있었죠. 이 모든 이단들이 뭐에 관계되냐면 구원론과 관계 있습니다. 구원론과. 삼위일체 교리도 구원론과 관계 있어요. 삼위일체 교리가 망가지면 구원론이 망가져요. 어떻게 망가지는지 제가 이야기해 드렸나요? 삼위일체론이 망가지면 원래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 본질이 아니다. 유사 본질이다. 이렇게 나온다. 이야기 드렸죠. 유사 본질이면 예수님 뭐가 된다 그랬어요? 인간이 피조물 인간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이 아니란 말이야. 신.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그 구원의 영향력을 우리한테 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때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난 거예요. 끝. 죽음으로 말미암아. 알겠죠? 그럼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 것이죠? 그다음부터 예수님처럼 수행하고 이루는 거예요. 수행.
예수님처럼 닮아가려고 우리도 중들처럼 수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하지 않다. 여기서부터 여기서 나온 게 삼위일체가 나오거든요. 삼위일체 교리에서 왜곡이 생겼다. 그럼 우리는 그때부터 행위권으로 빠져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작은 예수처럼 수행하자.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도 결국 무슨 문제예요? 구원 문제예요. 구원 문제. 그 다음에 모든 2000년 역사에 다 구원 문제로 정통 이단이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 교회가 구원 문제를 아무도 안 달아요. 아무도. 네. 아시겠죠? 2000년 동안 이단이라고 했던 애들이 지금 대한예수의 장로교회 다 깔고 있다니까요. 아마 칼빈이 와서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조나단에도 깜짝 놀랄 거예요. 이 뭐야, 이거 알미니안도 보통 알미니안이 아니네? 그래서 알미니안이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전에 다 했던 교회랑 똑같냐 이 말이에요. 온통 옛날에 다 했던 교회에서 했던 것만 하잖아요. 알미니안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제 만약에 딱 보니까 이미 그때는 미국이 어땠냐면요. 이제 이 당시에 조나단 에드워드 당시가 어떤 상태냐 그러면 미국에서 영국이랑 영국에서 미국으로 막 이민자들이 몰려올 때였어요. 근데 몰려올 때인데 미국 애들만 몰려온 게 아니라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엄청나게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청교도 때문에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청교도는 몇 명 안 왔어요. 거의 뭐 때문에 오냐? 신대륙 개발해서 금광 캐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여러분 서부 영화 보면 싸 죽이잖아요. 그런 시대의 이유란 말입니다. 그런 시대의 이유.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가 영적으로 강팍해졌겠냐 말이에요. 미국이. 영적으로 강팍해지고 툭하면 죽이고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당연히 알미니안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에드워드가 신적인 칼빈주의를 가지고 딱 했을 때 미국의 대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미국의 대각성. 그 전에는 이미 지금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완전히 혼탁했어요. 에드워드가 나타날 때. 그래서 흑암이 깊을수록 빛이 밝아진다고 에드워드가 그때 참된 진리를 이야기하니까 미국이 깜짝 놀란 거였죠. 전부 다 알미니아라고 있다가. 그게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당시 사람들 뭐랬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의 대부분 뭐 뭡니까? 건강과 부의 복음, 뭐 회복의 복음 이런 것들로만 이런 거 안식, 평안 이런 것들로만 왜 그때 그 사람들이 서부 개척하면서 얼마나 정서적으로 강팍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안식이니 회복이니 이런 것들로 막 교회에서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에 횃불 트리니티라고 신학교가 있어요. 횃불 트리니티라고 저기 양재동에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 교수 김윤혜 교수라고 그분이 설교한 걸 내가 한번 언뜻 들었는데 라합에 대한 설교를 했었어요. 라합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 라합 기생 라합은 막다른 인생을 살아왔지만 살고자 하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설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런 식의 설교하지 말. 무슨 살고자 하는 꿈과 비전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국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따르기로 라합이 결정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교수가 구약학 교수가 횃불 트리니티 신학교 교수 김윤혜 교수라고 이 사람이 아마 CCC 총재 딸일 거예요 아마 김준곤 박사의 딸일 거예요. 예. 생긴 게 교수님처럼 엘리틱하게 블랑블랑하게 생겼어요. 딱 보면 교수 티가 막 쭈뚝뚝 흘러요. 엘리트처럼 생겼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야성미가 하나도 없어요. 난 그런 사람이 싫거든요. 정말 교수 티 해가지고 사뿐사뿐하게 아름답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루시 결국은 라합이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선택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에 많은 성도들은 그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은혜를 팍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에. 그럼 돌아가면서 어때? 나도 지금 주님을 따르고 선택해야겠다. 결심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미펠라기우스도 529년, 한번 써보십시오. 529년에 이단으로 정죄받았고,
529년에 이단 정죄받았고, 529년에 이단으로 정죄받았어요. 헬라 교수가. 그런데 590년에 그레고리 1세에 의해서 정통 로마 카톨릭 구원론으로 바뀝니다. 대단하죠? 590년에 바뀌어버려요. 529년에 이단 정죄받았는데 590년에 그레고리 1세에 의해서 정식 됐다. 그러다 언제까지 왔죠? 종교개혁 때까지 발견되지 않고. 종교개혁 때까지 그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다이렉트로 달려온 거예요. 천년간을. 유럽의 천년간 여러분 구원의 복음이 막혔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 100년 정도 막히는 건 유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한국에 100년 정도 그 복음의 참다운 구원의 도가 선포되지 않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로마는 유럽은 천년이나 없었는데. 철로역정의 마지막에 보면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철로역정의 마지막에 보면요. 이제 그 천상의 마지막이 도달하면 엘리야가 표를 보여달라고 그래요. 표. 표를 보여주는데 그 표는 뭐냐면 너 회심한 표를 달라고 그래요. 회심한 표. 거듭남의 증거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교회 다녔나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 거듭남의 표를 줘. 그러면 사람들은 그게 뭔데요? 몰라요. 대부분. 그거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철로역정의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획득해야 될 게 뭐예요? 거듭남에 대한 확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의 확증을. 나중에 엘리야가 천상 가서 마지막에 우리 달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목사를 했느니 장로를 했느니 그걸 묻는 게 아니라니까. 거듭남의 표를 달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그게 뭔데요? 그러고 말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말 거라고. 여러분 이게 너무나 무서운 거죠. 그리고 개혁신학의 핵심이 뭡니까? 쓰십시다. 구원의 도리이다. 개혁신학의 핵심은 구원의 도리이다. 잘못된 가르침은 교회사에 항상 인기가 있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잘못된 가르침은 우리 인성에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성적으로 생각하기에 잘못된 가르침이 합당하기 때문에요. 두 가지가 대단히 편합니다. 첫 번째, 성도를 이해시키고 성도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는 데 되게 편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 설교 준비하기 훨씬 편합니다. 설교 준비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칼빈주의적 설교를 준비하려면 엄청 어려워요. 왜? 우리 본성과는 반대의 시각을 계속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런 알미니우스 설교를 하거나, 제가 만약에 수요예배 때, 수요일 날이 바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수요예배 때 바쁘다가 수요일 오전부터 수요예배를 준비를 해야 돼요. 수요일 오전부터 쭉 하루 정도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보통 이제 하루 정도를 다 설교 준비를 해요. 수요일 예배면. 근데 그때 제가 바빠서 어찌어찌 하다가 한 오후 3시나 4시에 교회 왔다. 그래서 이제 7시 반에 설교가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설교 준비한다. 그러면요, 저도 알미냐 나옵니다. 저도 알미냐 나와요.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이러면서 알미냐 딱 나와요. 왜? 그건 준비 안 하면 그렇게 나오게 돼 있으니까.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니까. 저는 절대로 설교 준비를 안 했는데 설교 한번 해달라고 하는 걸 절대 동의하지. 저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면 알미냐 나오니까 저도. 그렇게 했다가는. 이렇게까지 칼빈주의로 가르치고 설교하다가 준비 안 하고 딱 올라가면 딱 알미냐 나와요. 저도 그러는데 보편적인 여러분들이야. 눈만 뜨면 알미냐이죠. 눈만 뜨면 알미냐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25장에 보면 열천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천의 비유. 거기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나오죠. 근데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공통점 한번 써볼까요? 한번 써보고, 그다 열처녀 비유 한번 써봐요. 열처녀 비유. 공통점 첫째,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렇죠? 그들은 신랑을 기다려요. 두 번째, 그들은 등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번째, 그들은 같이 모여서 잠을 잤습니다. 그렇죠? 다섯 번째, 신랑이 올 때 그들은 기쁨으로 뛰어갔습니다. 기쁨으로 뛰어갔어요. 다시 말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같이 신랑을 기다렸어요. 두 번째, 등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기름을 가졌어요. 네 번째, 잠을 잤습니다. 다섯 번째, 신랑이 올 때 기쁨으로 뛰어갔습니다. 자, 이 예화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이 예화의 핵심은요, 가짜도 끝까지 들통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짜도 끝까지 들통나지 않는다. 가짜도 신랑 사랑한다. 가짜도 예수님 사랑한다. 그렇죠? 가짜도 등불 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것 같다. 가짜도 진짜 성도들과 같이 서로 사랑하고 잠을 같이 잘 수 있다. 하지만 가짜는 마지막 가서야 결정이 난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네. 내가 가짜라고 생각하는 가짜는 없어요. 다 그냥 가는 거야, 끝까지.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그때 들통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가짜인데, 응? 정대용 목사, 난 스스로 가짜인데, 아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완전히 진짜로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그 중에 반이 가짜였다는 거지. 그게 이 예화의 핵심이에요. 가짜는 끝까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웨슬리가 조나단 에드워드를 반대해요. 웨슬리는 조나단 에드워드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부흥운동을 시작하죠. 부흥운동을 시작하죠. 자, 두 번째, 복음주의 운동의 뿌리입니다. 이것의 뿌리는 18세기 부흥운동에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와 존 웨슬리입니다. 복음주의계에서는 이 둘을 복음주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복음주의계에서는 희한하게 이 둘을 다 같이 존경해요. 왜 이 둘을 같이 존경할까요? 개념이 없으니까, 개념이. 이 둘이는 원수거든요. 아니, 무슨 자기들끼리는 안 맞는다는데 왜 후손들이 좋아하냐고, 둘 다. 우리 집사님, 거기 그 내비게이터에서는 웨슬리 좀 좋아하나요? 아니면 그런 개념도 없어요? 예. 예. 그런 개념도 그러면은 최소한 그러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비게이터는 어쨌든 평신도 해군 제독이 만들었죠. 웨슬리는 그보다 낫죠. 그래도 신학을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내비게이터가 그런 식의 교만함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된다. 웨슬리도 문제인데, 파라처치는 더 문제다. 그게 저는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편적인 복음주의권 선교단체는 웨슬리를 대단히 존경합니다. 웨슬리를 존경. 왜냐하면 웨슬리가 부흥운동의 창시자니까. 그럼 선교단체 중에 칼빈주의적 관점으로 선교단체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IVF 아니다. 어디더라? 저기 학생 멸여행가 있어요. 대학 학생 멸여행가. ESF인가? 아닌데. 하여튼 이렇게 그 모양이 심장 들고 있는 모양이 있어요. 학생 멸여라고. 한때는 80년대는 대단히 컸는데 지금은 거의 흔적급이 사라졌는데 그 고신대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 멸여행가가 있어요. 아, SC. 들어보셨나요? 아무도 못 들은 거 알아요? SC라고 학생 멸여회라고 그게 그나마 칼빈주의적 선교단체 유일하게. 나머지는 전부 다 알미니안적 선교단체입니다. 왜냐 그러면 선교단체들은 전부 다 언제 생겼기 때문에 1940년대, 1950년대 선교단체가 우후죽순 생겨요. 그 내비게이터가 몇 년 생겼죠? 예.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선교단체가 40년, 50년대 생겨요. 40년, 50년대. 그럼 이 40년, 50년대 미국이 어떤 상태냐? 자유주의의 광풍이 있었어요. 자유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광풍. 그것의 은혜를 받은 많은 젊은 사역자와 청년들이 앞다투어 선교단체를 만들었었어요. 40년, 50년대.
그래서 왜 우리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 기계공고라고 있어요. 기계공고. 각 지역마다 기계공고 하나씩 있어요. 전북 기계공고, 서울 기계공고 하나씩 있거든요. 그것들의 그 설립 연도는 거의 대부분 1940년대 초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제시대 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일제시대 때. 무슨 말이에요? 친일파적 경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설립 연도를 보면, 그때 배경을 보면은, 그래서 친일파, 아니, 일본이 우리나라를 할 때 딱 두 가지를 가졌어요. 일단 얘네들은 인문계 지식을 갖게 하지 마라. 뭔가를 비판하고, 뭔가를 분석하고 맞지 마라. 그 대신 얘네들은 일본이 전쟁할 때 물자를 만들 수 있는 기계를 다루는 사람이 되라. 우리 한국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1940년 초에 전국 각지에 기계공고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계공고는 전부 다 지금은 괜찮은데 그때 당시에 이 세상들은 전부 다 친일파죠. 그렇죠. 일본에 순종하지 않으면 학교 설립을 안 해줬으니까. 그래서 1940년대 개학하는 학교들, 심지어 대학교들도 마찬가지예요. 1940년 일제시대 때 개학했던 학교들은 그 이사장들이 친일파였어요. 마찬가지로 1940년대에 만들어졌던, 50년에 만들어졌던 대부분의 선교단체들은 그때 자유주의와 알미니안에 의한 그런 선교단체를 거의 다 만들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복음주의 운동은 줘봐요. 제 교재 있어요? 제가 제 교재가 딱 없어져 버렸구나. 이게 비었어. 누가 교재 하나 좀 줘봐요. 제가 그걸 보고 좀 하게. 예,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교재가 어디 갔구나. 자, 한번 봐볼게요. 그 다음, 복음주의인데, 이것은 이웃뿌리 18세기 복음 부흥이 됐다. 이때 중요한 두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와 존 웨슬리다. 이 복음주의에서는 이 둘을 복음주의의 뿌리라고 한다. 그렇죠? 왜 그러지 모르겠다. 그들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와 웨슬리의 회심 이야기를 좀 구별해보겠다. 조나단 에드워드 웨슬리. 이 조나단,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는, 우리가 회심,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 공부를 한 다음에 보면 훨씬 쉬운데, 지금 한번 봐봅시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회심은 성령으로부터 죄에 대한 책망을 받는다. 그죠? 성령으로부터 죄에 대한 책망을. 여러분, 이걸 딱 들어보니까 저한테 공부 배웠던 많은 내용들이 떠오르죠? 그 다음에, 자기 죄를 깨닫고, 그에 대한 심판을 깨닫고 죄 때문에 낮아지고 죄에 대한 통회가 일어나고 그리고 주께서 긍휼을 베풀고 용서해 줄 걸 기다린다. 이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을 직접 보여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예수께 나아간다. 여러분 이게 조나단 에드워드가 자기가 회심할 때 이야기를 제가 쓴 거예요. 근데 회심할 때 이야기가 놀랍게도 교과서적이야. 그러니까 교과서를 보나 에드워드의 회심론을 보나 과정이 똑같아요. 되셨죠?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웨슬리의 회심론 보십시다. 웨슬리의 일기에 나왔어요. 1735년 웨슬리는 미국 조지아주 인디안들의 선교를 위해 2년여 동안 사역했으나 실패자의 모습으로 영국에 돌아왔다. 그러나 웨슬리가 선교지로 향해 가던 중 풍랑으로 인해 배가 침몰될 위기에서 두려워하는 자신과는 달리 리치만이 이끄는 모라비안 성도들의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 자, 웨슬리의 지금 회심 중에서 한 가지 뭐냐면 감동을 받았다 딱 써 있죠. 거기다가 열 딱 동그라미 돼. 감동을 받았다. 웨슬리는 감동부터 시작합니다. 감동부터. 벌써 조나단 에드워드가 틀려요. 이것을 웨슬리의 회심 이야기는 교과서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감동을 받아. 감동은 뭐예요?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죠.
요번에 병원을 갔더니 어떤 분하고 같이 병원을 갔더니 여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손을 낼 수가 없대. 손을. 그냥 의사가 했던 말이 뭐라고인 줄 알아요? 이 고통은 주관적인 것이라 고통이 크다고 해서 그것이 치료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크다고 해서 의사가 긴장해서 뭔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 고통은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치료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단호하게 이야기하셔서. 조용히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 고통은 당신은 막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아플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됐어요. 그리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고통은 내 의사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 예. 와, 이 사람이 복음적이네. 여기서 보면은 웨슬리는 감동을 받았잖아요. 감동을. 이 감동의 분량을 교과서로 표현해 보라고요. 눈물이 날 만큼 감동이다. 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후에 그들과의 교제가 계속되었고 특히 모라비안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피터 뷸러와 여러 차례 만나 대화를 나누며 은혜의 문턱에 이르게 됐다. 그러던 중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저녁 알더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하는 작은 집회에 참석하게 됐다. 밤 8시 45분경에 되었을 때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웨슬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의 마음속에 일으키시는 변화에 대한 내용을 듣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과 영혼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웨슬리는 그 당시 자신의 상태를 그의 일기에 자세히 썼는데 보십시오. 나는 나의 마음이 뭐하게도 이상스럽게도. 이상스럽게도. 그러니까 이것을 교과서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로 계속 써요. 이상스럽게도. 거기다가 여러분이 써야 이상스럽게 딱 동그라미 써야 돼요. 그러니까 감동, 이상스럽게, 신기하게,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 것이죠. 뜨거워짐을 느꼈다. 뜨거워짐. 뜨거워짐. 예? 다 감동이죠.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신뢰하는 믿음이 생겼다. 이것도 갑자기 논리적 점프가 확 돼버려요. 이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리고 내 죄, 내 자신의 죄를 가져가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내게 주셨다. 웨슬리는 이때 비로소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됐다. 그 어떤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확신과 기쁨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게서 지금 뭘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기서? 봅시다. 그, 다시 태어남이죠, 중생. 중생은 뭐랑 똑같다고 했습니까? 일반 육체적 태어나가 똑같아요. 똑같은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뭐가 똑같으냐? 육체적 과정에 태어날 때 첫 번째 뭡니까? 내가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를, 딱 알아요. 느낌이 와. 뭐냐면, 막 뭔가 속이 더부룩해져요. 그죠? 뭔가 더부룩하고, 뭔가 하여튼 그 전과 내가 좀 달라진 느낌이에요. 좀 뭔가 더부룩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생리가 멈춘다. 세 번째, 헛구역질이 난다. 그죠? 네 번째, 폐가 좀씩 불어온다. 뭐, 신 것이 먹고 싶다. 다섯 번째, 배가 불러온다. 자, 여섯 번째, 고통 중에 출생한다. 맞죠? 그렇죠? 이거 임신할 때 거의 대부분 이거 거칩니까? 안 거칩니까? 거치죠? 남자들은 잘 모르시나요? 보네요. 근데, 이걸 안 거치고 임신을 한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임신은요, 이 친구가 임신하나 저 친구가 임신하나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과정을. 되셨나요? 임신은 미국 사람이 임신하나 한국 사람이 임신하나 똑같은 과정을 거친다고요. 되셨죠? 그러면 딱 그랬는데 이 친구가 엄마 나 요즘에 속이 좀 안 좋아. 지금 벌써 2주째 속이 안 좋은데 왜 그러지? 엄마는 벌써 야, 얘가 임신한 거 아니냐? 딱 마음을 든 거예요.
엄마들은 다 알아요. 아, 얘가 임신한 거 아니야? 얘 결혼했는데, 결혼 이제 초창기인데, 엄마, 아, 요즘에 소화가 안 돼. 내가 요즘에, 밥을 급하게 먹었나? 한 2주 동안 계속 소화가 안 되는 엄마의 첫 번째 생각은 얘가 임신하지 않았나? 이렇게 딱 생각이 돼요. 아, 짜증나고 나른해. 아, 임신하지 않았나?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다 그 과정을 거치니까. 어? 그런데, 어떤 청년 하나가, 엄마, 나 임신한 것 같아. 근데 입도 더부룩하지도 않고 생리도 계속하고 뭐 헛구역질도 안 하고 계속하는데 엄마 나 임신한 것 같아. 그건 밥 먹어서 배가 나오는 거고 밥 먹어서. 어? 그렇죠? 그러니까 임신하고 출산하는 엄마들은 다 알아요. 자기 딸이 그렇게 되면은 아 얘는 지금 임신한 거였구나. 그리고 얘가 아니 임신도 안 했는데 왜 이러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딸이 엄마 내가 생리가 계속 나온다고 임신 안 했다라는 보장이 있어요? 그럼 엄마 너무 독단적인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여자가 이상한 거죠. 그죠? 왜? 임신은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근데 뭐가 있어요? 더불어 갈 때 좀 약하게 할 수 있고 좀 강하게 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헛구역질이 좀 많이 할 수 있고 덜 다가 있고 신 것이 덜 먹고 싶기도 더 먹고 싶기도 하고. 그죠? 출산할 때 고통이 덜하고서 이 고통의 차이는 있어도 과정은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중생할 때, 출생할 때, 본어견할 때 똑같다 안 똑같다? 시작? 똑같죠. 똑같다는 무슨 말이에요? 교과서화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교과서화. 교과서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임신이 되는 것 같고 이러는 놈들은 그걸 교과서로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희 집사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그래서 웨슬리의 구원론을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동의 못해요. 그 사람이 진짜 구원을 얻었느냐는 동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가지고 나 결혼했는데 나 이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뽕 튀어나왔어요. 진짜 얘가 너 그때 임신할 때 너 어땠냐? 아니 나도 모르게 밤에 이제 일났는데 배가 나왔어요. 박혁거세냐고. 어? 박혁거세야 왜? 왜 갑자기 그래 왜? 그런 걸 동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구원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임신을 동의하지 못하잖아요. 더더욱이 산부인과 의사는 더 이해하지 못하죠. 더 동의하지 못하죠. 뭐라고 할까요? 저는 그대로 그래서 묻게 물어볼게요. 너 이거 하니? 이거 하니? 이거 하니? 안 하는데요? 안 하는데요? 안 하는데요? 그러면 산부인과서는 아, 너 임신 안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안 하는데 너 임신 안 하는 것 같다. 산부인과 의사님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임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생리는 다 하고 있으면서. 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중생도 자기가 교과서적으로 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과서. 그래서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목사가 여러분들의 구원을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교과서. 그런데 웨슬리는 어때요? 감동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무엇인가 모르게 이렇게 자기의 구원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웨슬리 이후부터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구원을 그렇게 표현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그 깨닫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완전히 제가 웨슬리가 엄청나게 큰 해악을 끼쳤다 그랬잖아요. 요로 해야 여러분의 구원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은 웨슬리 아니 웨드워드처럼 따복따복따복 이야기를 해 나가야 돼요. 그것이 실제로 자기한테 이루어졌던 사건. 웨슬리는 뭐라고? 웨드워드 뭐라고 합니까? 보십시오. 성령으로부터 죄에 대한 책망을 받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뭡니까? 나는 정대용 목사의 설교를 듣는 어느 중간에 성령께서 강하게 내 마음을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죄가 얼마나 크고 크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나한테 임할까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그냥 몇 날 며칠을 또는 몇 개월 몇 년을 보들보들 떨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한 통회 때문에 저는 통회 때문에 울고 불고 했습니다. 그것을 목사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맨날 교회 와서 울고 앉아있으니까. 슬퍼하고 목사가 알아요. 그 사람은 어디서 통회할까요? 실장에서 통회할 거였어요? 교회 와서 그냥 통회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럼 다 안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러면서 근데 그때 너 왜 울었냐 할 때 그때 내 남편이 나를 두들겨 패서 울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정대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죄에 대한 회개 때문에 내가 통회하는데 얼마나 내가 무서웠던지 밤에 잠도 못 자고 밥도 안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자, 그 목사님 설교 속에서 은혜가 내게 임하기 시작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발견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너 죄를 용서되었다라고 나한테 확신을 시켜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께서 긍휼을 베풀고 용서해 줄 것을 기다리다가 이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을 직접 보이시고 그것을 믿고 깨달아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그 공식을 여러분이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감명받았고, 깜짝 놀랬고, 이상하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두 번째,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리스도의 죽음,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의 아들에게 주신 특정한 사람들에게 줬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왜 조나단 에슬리가 위험하냐? 이건 어거스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렇게 구원 받아본 사람은, 응?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사람들은 내가 이 은혜를 받을 만한 하나의 조건도 없다는 걸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어째서 구원을 이겨주십니까? 라는 걸 볼 때, 나 같은 사람을 값없이 구원을 주신 걸 볼 때 하나님은 무조건적 선택이시고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건을 보지 않고 선택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구원 받아본 사람은 깨닫는다라는 게 에드워드도 말이고 어거스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웨슬리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까 집사님 말씀하셨듯이 웨슬리는 그래도 하나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말하지 못한다. 왜? 너무나 아니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당연히 해야 될 고백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여기 됐어. 여기 좀 돼요. 곱해지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러면은 설교의 형태는 뭐냐? 설교 형태를 봐 볼까요? 설교의 형태는 단순하고 지적이고 딱딱하며 교리적이다. 왜 그럴까요? 왜 단순하고 지적이고 딱딱하며 교리적일까요? 이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목사의 어떤 언변에 의해서 감동받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의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목사가 막 스피치를 요란하고 화려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만을 전하였을 때 거기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목사가 딱딱하고 교리적이고 지적으로 한다. 깊이. 왜? 오직 말씀 위에 역사하시는. 그렇지만 웨슬리아는 어떻습니까? 웨슬리아는 설교 형태가 감동적이고 즉 감정의 터치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집회 참석할 때 사람들을 울게 하려고 울게 하기 위해서 슬픈 최루탄 가스를 눈에 넣는 것처럼 슬픈 예화를 들고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꺼내게 되겠죠. 우리나라에 한때 한국 사람들의 은혜를 자아내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을 눈에서 눈물 나게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세월호의 이야기를 많이 들며 있었습니다. 목사들이. 그것만 생각하면 목사도 울고 성도도 울고 그 세월호의 이야기가 문제가 있다 없다 떠나서 그 목사의 마음속에 이 세월호 이야기로 사람들 마음을 감동줘야겠다 또는 눈물을 흘리게 하겠다는 요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있다. 근데 웨슬리안들은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웨슬리안들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그런 거.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교회도 성경 공부가 있다라고 하는데 성경 공부 없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 공부의 기준은 너무 수준이 높아서 너무 수준이 나빠서 성경 문을 읽고 답 마태복음 몇 장 찾아서 답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들은 전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 그냥 성경은 답 쓰는 데야, 답 쓰는 데. 그리고 거기서 답을 쓴 다음에 대화들은 역사적이고 교리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고 도덕적이고 일반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내 부장 상사가 나한테 욕했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직장을 다닐까 말까 한 그 이야기를 왜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눔 시간 하냐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맨날 성경 공부하는데 제가 일주일간 있었던 나의 소상한 일을 쭉 하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내 삶을 이야기를 들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대부분의 성경 공부라고 앉아 있어요. 교회들 보면은. 그래서 청년들을 제가 청년들하고 하면 너희들 성경 공부 뭐 하냐 그러면 이것저것 해요. 그럼 거의 대부분 삶을 나누고 삶 나누지 마라. 뭘 얼마나 당신들이 이순신이장군이랑 삶을 나눠요. 옛날에 어떤 집회 갔더니 일주일 해 모여서 자기 삶 나누고 내가 당신 삶을 알아서 뭐 하라고 아는 사람도 아니고 일주일에 모였어요 집회로. 그래서 이제 그 소그룹을 만들어줬어요. 소그룹을 만들어줬는데 자기 삶을 이야기해 내가 당신 삶을 알아서 뭐 하고 응?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성경 공부 있다. 그래도 여러분이 믿으면 안 됩니다. 고백하고 간증한다. 간증한다 옆에다 쓰십시오. 눈물 흘린다. 예. 자, 간증하면 된다, 안 된다? 간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간증하면 안 됩니까? 예, 간증은 어쩔 수 없이 뺄 것 빼고 더할 것 더합니다. 너무 치욕스러운 건 빼. 근데 간증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감동 안 받아. 그럼 좀 더 해. 한 100개 했다는 것은 한 1000개 했다고 그래. 간증은 신앙 간증은 필히 거짓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거짓이. 간증은 필히 거짓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에 설교 단상의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지 내 삶을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내 삶을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주로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웨슬리안부터 나오겠죠.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했다니까. 근데 청교도들한테는 어떻게 간증이 나와요? 딱 말씀을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딱딱하게 해석했는데 그것은 신학을 전공하는 목회자들이 하는 것이죠. 순복음교회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교리적으로 딱딱하게 설교를 할 수 있겠냐고요. 나도 모르게만 이야기하지. 나도 모르게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글쎄다.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있겠니? 종교라는 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뭡니까? 위기적 감정을 만들기 위해 설교한다. 위기적 감정을 만들기 위해. 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지금 한국은 OECD 자살률 1위 국가이고. 예? 막 공포를 만들어내는 거야. 예? 예? 그 다음에 교통사고, 문 열고 나가면 교통사고가 있고. 그렇죠? 쓰나미가 언제 올라올지도 모르고. 저는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기분 나쁜 게 뭐냐면, 그 뭡니까? 지진 대피 훈련? 도대체가 나 죽을 때까지 지진 한번 날지 모르겠어요. 예비군 훈련가 맨날 지진 대피 훈련 받으라 그래. 밑에 들어가라 그러고. 이런 막 공포를 줘요, 공포를. 공포를 줘. 이게 뭡니까? 감정의 위기, 감정의 고조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에는요,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뭐라 했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온 붉은 영 있죠? 붉은 영이 소련이라 했습니다, 소련. 어릴 때 우리 교사할 때 그랬어요. 저 소련 붉은 용이 언제 우리를 침입해서 우리를 마지막 전쟁으로 끌지 모른다. 소련이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그럼 이제 또 붉은 용이 중국이 또 있네. 예, 붉은 용들이 많아요. 중국 용은 붉은 거랑 노란 거랑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극도의 감정적인 행동을 용인한다. 수천 명이 모이는 대형 집회를 선호한다. 그래서 이들은 주로 뭡니까? 소규모의 성경 공부나 소규모의 기도회보다는 수천 명의 대규모 집회를 훨씬 선호하죠. 그 다음에 강조점은 조나단 에드워드는 첫째, 종의 영을 강조한다. 거기다 쓰시죠. 첫째, 종의 영을 강조한다. 다 써볼까요?
성령께서는 율법으로 거의 우리를 죽여놓는다. 성령께서는 율법으로 거의 우리를 죽여놓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태복음 12장 10절에 우리를 얼마만큼 낮추시느냐 한번 써봅시다. 얼마만큼 낮추시나?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처럼 완전히 거의 반 죽여놓는다. 우리에게 항복을 바라낼 때까지 성령은 우리를 밟아놓는다. 네. 네? 항복을 바라낼 때까지, 그죠? 그래서 봐보십시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아,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썰렁해? 아, 왜 이렇게 교회는 사람, 우리 사람이 새로 왔는데 환영해 주는 분위기가 아니야? 요렇게 말하는 인간들은 죽어버려야 돼요. 어? 한마디도 자기의, 뭡니까? 자기의 그 어떤 권리 있죠? 권리를 말할 수 없을 만큼이나 성령을 밟아버린다고요. 우리가. 우리가 한마디의 권리도 말할 수 없을 만큼이나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고 밟아버린다고요. 그냥 내가 여기서 말씀만 듣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은 교회 이거 불만입니다. 그러는 사람들을 속으로 너는 성령이 밟아야 되는데 아직도 살아있구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목사님께 이 교회가 더 올바로 가기 위해 조언한다고 그래요. 근데 속으로 내가 뭐 이 장사 한두 번 해보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자기 마음속 여전히 의로움과 자기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근데 껍데기 열어보라고요. 완전히 죄로 물들어 있잖아요. 이 몸을 딱 열었더니 온몸에 암이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병원에 이러고 다녀야 될까요? 이 병원 요거 노란색이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간호사 와봐 이거 왜 깜빡거려? 이거 할까요? 그 사람은 오직 살라고 발버둥 치는 것이죠. 그런 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근데 교회 와서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벌써 하는 것 자체가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직도 구원받기의 전 단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나단에도 뭐라고 합니까? 뭘 강조하는 거예요? 완전히 밟아버린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밟아버린다. 낮출 때까지, 더 이상 입에서 다른 자기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하지 않을 때까지 낮춘다는 것이죠. 강조가 뭡니까? 웨슬리는 강조가 뭐예요? 첫째, 스스로 증거하는 내적 증거입니다. 뭐예요? 뭘 가냐면 앞으로 나오세요. 믿으세요. 결단하세요.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세요. 의지를 드리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뭐예요? 마음을 들이세요. 결단하세요. 자, 이러는데 무슨 내가 마음이 발발발 걸릴 때까지 주님이 나를 밟은 겁니까, 그게? 주님이 밟으면요, 아예 그냥 살려달라고 말밖에 못한다니까요. 대표적 기도 뭡니까? 대표적 기도. 주님, 제가 지금을 주님 영접하더니 주님 내 마음에 오소서.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내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오니 나에게 오소서. 요한복음 1장 12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만 금지옥이야 갖고 있다가 이것만 너무나 금지옥에 갖고 있다가 결코 13절이 있지 않아요. 1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의 뜻으로 난지라. 여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지라고 했는데 이거 13절은 못 읽어요. 왜? 힘드니까 13절까지 읽기에. 12절만 읽어요. 12절만. 영접하는 자.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으니 영접하라! 영접하라!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부터. 영접해, 영접해, 영접해. 근데 왜 13절을 안 읽냐고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한 구절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 복음주의 이단 아니에요, 이거? 12절만 딱 가지고 하고 13절은 온데간데 없고.
이단한테 뭐라고 할 처지가 아니다. 친구해라, 친구. 귀찮으니까. 복음주의라고 이제 하지도 말고. 13절이, 이 구절에서는요, 12절이 아니라 13절이 핵심이에요, 13절이. 그런데 개혁주의는 뭡니까? 우리 개혁주의는 중생해야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이에요. 봐봐. 지금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 아니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죠. 이게 뭐예요? 중생한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난 자라야 그 다음에 12절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자가 돼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주의에서는 뭡니까? 중생해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웨슬리는 그럼으로써 자, 봐봐요. 여러분들이 일단 그 개혁주의 관점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구원을 받으면 너무너무 황홀해가지고 이게 꺼지질 않아요. 꺼지질 않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정대원 목사는 제가 이제 서른다섯 살 땐가?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때부터 막 흥분해서 가르쳤어요. 흥분한 연수가 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가르친 게 극단적이잖아요. 그죠? 극단적이고, 흥분하고, 그렇죠? 이런 거 있잖아요. 나만 옳다 그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그때 서른다섯이었어요? 뭐라 했냐면 젊어서 그래. 근데 지금 이마도 좀 주름도 맞고 그러잖아, 지금은. 이게. 젊어서 그래라는 거 쏙 들어갔어, 이제. 왜 그런지 몰라요. 저놈이 그래요. 저 놈이 왜 그런지 몰라. 한때는 저한테 젊어서 그래라고 거의 대부분 지금 젊어서 그래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건 본질은 아니고 그게 진리는 아니고 이 진리를 설명하는 정대원의 캐릭터라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얘기했죠. 아니야, 이건 젊어서 아니야. 근데 이때보다 지금이 더 날카로워요. 아세요? 더 흥분하고 지금이. 예? 안 꺼진단 말이에요. 성령이 들어오면 안 꺼져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안 꺼져. 여러분, 성령이 들어오면요. 그 마음에 업다운이 거의 없어집니다. 물론 세밀하게 보면 업다운이 있겠죠. 어떤 누가 또 나 배신하고 가면 또 약간은 주춤하겠죠. 그러나 세밀하게 봐야 돼요. 아주 현미로 봐야 되고요. 언뜻 보면 딱 이렇게 돼요. 그 마음속에 성령이 꽉 차기 때문에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교회 갔더니 첫사랑을 회복하자는 거야. 첫사랑을. 예? 김선영 집사님, 남편과 첫사랑이 기억나십니까? 예. 지금은 무슨 사랑이죠? 지금은 의리로 살죠, 의리로. 첫사랑 갖고 있다고 의리로 살죠. 첫사랑 회복하자. 저는 첫사랑을 회복하자고 하는 그 기독교 단체야말로 가짜라고 생각해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했죠. 자기가 구원을, 은혜를 받아보면 무조건 선택을 믿게 된다고. 무조건 선택을 믿게 된다고. 저도 성령을 받아보니까 첫사랑은 식은다는 게 안 믿어져요. 물론 내가 제일 처음에 개혁주의로 바꾸면서 청교도 바꾸면서 그때 성령을 만나고 그때 회심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죠. 그때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난 더 뜨거워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교회 첫사랑 회복인데 이렇게 묻고 싶어요. 진짜 첫사랑은 있긴 있었냐? 민우 같은 경우 봐봐요. 쟤는 모태신앙인데 언제 첫사랑이야? 그럼. 민우야, 언제 첫사랑이? 모태신앙은 언제 첫사랑이에요? 뱃속에서부터? 제가 어릴 때 제일 못마땅한 게 나는 언제부터 첫사랑이지? 난 뱃속에서 교회 다니는데? 회복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구원받고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이 사람은 업다운이 많이 없습니다. 왜? 업, 신앙의 업다운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감정에 기반을 두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감정에 기반을 두고. 근데 성령이 비 온다고 꿀꿀하고 화창한다고 상쾌하고 그러나요, 성령이? 누가 나를 비방한다고 성령이 그러나요? 성령이 근심을 언제 근심하는 겁니까? 내가 죄를 질 때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참다운 구원은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알미니안들은, 웨슬리안들은 구원을 가짜 구원으로 받아오니까, 가짜 구원 받아오니까 업다운 있다 없다. 있다요. 왜 이렇게 잘 알으세요? 패꼬라져 있는 거야. 어? 패꼬라져. 이 사람이 벌써 교회 나올 때 벌써 10년이 됐는데 패꼬라졌어요. 옛날에는 승승장구했었는데 막 봉사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 성가대도 내려놓고 교사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뒤에 가서 코가 안 되는 거야. 좀 있으면 다른 큰 교회로 갈 것만 같대. 그래서 이들 교회에서 주로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감정적 체험을 요구합니다. 감정 체험을. 웨슬리안 교회에서는 꼭 감정적 체험을 요구해요. 왜? 꺼져 있으니까 다시 불을 붙여야 되니까 감정적 체험하는데 이것이 1년에 한 차례 부흥에 1년에 두 차례 부흥에 전반기 부흥에 후반기 부흥에 하게 안 되니까 나중에 또 뭘 하냐? 제자 훈련을 딱 하게 됩니다. 알미니아는 감정적 체험과 제자 훈련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사랑의 교회 아시겠죠? 알미니아는 거. 그게 안 따라가면 안 따라갈래요? 없어요. 안 따라갈래요. 왜? 왜 제자 훈련할까요? 사람이 떨어져 있거든, 이렇게. 왜 감정적인 체험을 흥분을 시킬까요? 떨어져 있거든. 그 수련회 가가지고 중고등학생들, 네? 중고등학생들, 저도 수련회 데리고 가가지고, 그때 저도 저번에 말씀드렸나요? 어디 가가지고, 쓰러지는 것을 배워왔어요, 저도. 쓰러지는 것을. 속성만으로 배워왔단 말이에요. 속성만으로. 왜? 벌써 그게 해야 벌써 교회가 부흥하거든요. 어? 모든 신학생들은 무슨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대형화시키려는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형화시키려면 말 가지고 되나? 뭔가를 보여줘야지. 그래서 예, 저도 배워가지고 했는데 몇 명 쓰러졌어요, 저도. 하다. 그 중에 한 명이 세라도 쓰러졌었어, 그때. 근데 어떤 남자들은 안 쓰러져. 그래서 소싸움하듯이 둘이서 이러고 있는 거야. 나도 이제 이게 정의로운 자면요. 양심 있는 사람은 안 되고 탁 손만 갖다 살짝 대도 쓰러져요. 근데 양심이 없는 사람은 약간 밀거든요. 내가 왔다. 이런 뜻을 보여줘. 내가 왔으니까 대략 쓰러져라. 쓰러지는 안 쓰러져요. 양심 없는 건 안 쓰러져요. 그럼 좀 더 밀어. 그럼 걔도 넘어지려고 불편하니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소싸움 같아. 그런 것들 또 다 해왔죠. 저희들도. 쓰러져 보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간 지표도 참석하고. 근데, 그런 경험하고 인생이 바뀌어? 어? 쓰러진 다음에, 인성이 바뀌어요? 김성희 씨는 쓰러져 봤어요? 안 쓰러져 봤어요? 김현나 씨는 쓰러져 봤어요? 안 쓰러져 봤어요? 어? 안 쓰러져 봤으면 빨리 말하세요. 예? 저 봐요. 말 안 한 거 보니까 쓰러진 것 같아요. 쓰러진다고 해서 저분의 인성이 바뀌냐고요. 쓰러지고 와가지고 어? 밥 먹을 때 더 먹으려고 그러고 남들보다 더 고기 하나 더 먹으려고 그러고 이기심에 발동해가지고 말이에요. 왜? 기도하냐고 혁이 졌으니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어때요? 복음주의자들은 감정의 경험을 시키려고 발버둥 칩니다. 왜? 뭐가 없으니까 진짜가 없으니까. 그리고 제자 훈련 같은 거 사역적으로 딱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게 복음주의들이 가는, 알미니안주의들이 가는, 웨슬리안에 가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결국 뭐 합니까? 이들은 설교가 결국은 도덕적인 설교로밖에 안 돼요. 도덕적인 설교. 절대로 속에 내면에 있으라는 은혜 설교 못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설교는 뭡니까? 주로 하라예요, 하라. 하라. 여러분 가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 여러분 뭐 하라? 어? 여러분 성경 읽어라! 하라로 거의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저기, 응? 오륜동에 있는 그 교회, 그 목사님이, 그때 제가 그 댓글 썼다는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애가 쓰러진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바랍니다. 쓰러진 자리는 다시 일어난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설교냐, 이게 설교냐?
쓰러진 자리에 다시 일어나고 우리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주님은 이게 설교입니까 여러분? 설교는요 우리 내면을 확 들어와서 우리 내면을 그냥 갈기갈기 찢어놓는 게 설교지. 다시 일어나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게 노래냐고 이게. 어? 뭐 어쩌라고? 어? 회개 좀 하시고 그 뭐 오만 가지 3종 세트 다 하셨어요, 저분은. 뭐. 안 해본 게 없어요. 한국 교회 모든 악태를 다 경험한 그런 분이셔요. 예. 네. 그렇죠. 도덕적 형태로 왔어요. 포기하지 마라. 긍정적 사고를 가져라. 생각만 바꾸면 된다. 이거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많죠? 여러분 컵이 있어요. 이 컵에 어떤 사람은 어이 물이 반밖에 없네. 그런 사람과 어이 물이 반이나 있네. 이런 사람은 다른 인생을 삽니다.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지금도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네? 이런 걸 설교라고 처하고 앉아 있어요. 그게 누가 한다? 웨슬리안들이 한다. 웨슬리안들이. 요셉 봐봐요. 요셉. 이? 요셉은 얼마나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버리지 않고 그죠? 그 요셉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갔더니 결국 요셉을 주님께서 총리로 쓰이잖아요. 여러분도 요셉처럼 하십시오. 또 뭐예요? 정확하게 알미니아이잖아. 인간 중심. 어? 요셉이 인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인간이잖아요. 인간 중심 설교잖아요. 인간 중심 설교. 그럼 결국 뭐예요? 여러분도 요셉처럼 어려움 당할 때 죄 짓지 말고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럼 요셉을 딱 바꿔봐요. 빌 게이츠로. 에디슨으로 바꿔봐요. 똑같아요. 그러면 맨날 요셉 이야기하고 야곱 이야기하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래서 성경만 이야기해요. 성경만 이야기하고 얼마든지 알미니안으로 얼마든지 인본주의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만 이야기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만 이야기해도 알미니안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하나도 이야기 안 해도 칼빈주의로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이제 그러면 막 만약에 칼빈주의가 요셉을 이야기할 때 뭘 할까요? 어? 요셉이 봐봐요. 요셉이 이제 구덩이에 빠졌잖아요. 구덩이에 빠지고 그다음에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감옥으로 갔잖아요. 감옥으로 갔다가 총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총리가 된 이유가 뭡니까? 총리가 된 이유는 이 야곱의 형제들을 애굽 땅으로 데리고 들어오기, 즉 데리고 들어오기 위한 전초전이었어요. 저기 징검다리였단 말이에요. 즉 이 요셉은 하나님이 야곱의 백성들을 야곱의 백성들을 애굽이란 땅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요셉을 심어뒀다라고 하나님 관점으로 해석해야죠. 하나님 관점으로. 요셉의 노력에 의해서 총리가 되거나 요셉의 노력에 의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서 거기다 심어주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뤘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민족이 되죠. 한 민족이 돼서 출애굽하죠. 이 출애굽하는 이 민족에게서부터 예수님이 나오셨잖아요. 그럼 요셉이 이 그 총리로 가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민족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갖다 놨잖아요. 그럼 요셉이 여러분 높아 보여 안 높아 보여? 안 높아 보이고 하나님만 높아 보이잖아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그때에 맞게 요셉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흥황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나왔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설교를 못해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게 되면 나중에 끝나고 나가면 아, 내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구나.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나가는데 알미니아처럼 설교하게 되면 나도 요셉처럼 살아야지. 행위가 나오잖아요. 행위가. 나도 예수처럼 그렇게 겸손해야지. 행위가 나오잖아요. 근데 칼빈주 설교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위대하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행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위대하시다 이렇게 나오는데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전혀 달라요. 전혀. 그래서 설교가 끝날 때 하나님이 드러나느냐
인간이 드러나느냐의 차이는 알미니안과 칼빈주의 정의적인 핵심이에요. 차이예요, 차이. 그러면 여러분도, 제가 그럼 설교할 때, 여러분도 하나님처럼 살아라, 살아라, 이런 말을 못 하잖아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주의자들은 뭐뭐 하라라는 윤리적 도덕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알미니안들은 내뚱 뭐예요? 가서 봉사하라, 섬겨라, 가난한 자를 도우라, 뭐 할머니를 좀 밀어드려라. 이렇게 하라 마라, 하라 마라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무슨 소리를 잘 안 듣는다? 너는 말씀대로 사냐? 너는 말씀대로 사냐? 이 말 잘 안 들어요. 하라 마라 이야기 잘 안 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이것을 우리의 시선을 지목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하라 마라 했나요? 아내 사랑하라, 남편 존경하라 그런 말 얼마나 많이 했나요? 별로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사역에는 사람들이 목사님은 그렇게 살아요 이 말을 별로 안 해요. 근데 다른 교회 목사님 어때요? 아내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내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나 그렇게 사슈. 우리 아내는 그렇게 말도 안 한다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저 보고만 짜증만 나죠. 아이고 뭐 말을 못 하겠고 그냥 아이고 이렇게만 하지? 당신은 말씀도 살고 있어? 이렇게 잘 안 해요. 되셨죠? 그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그런다잖아요. 제발 강대상에 있는 모습처럼만 살아줘. 그런 말 들어봤죠? 제가 강대상에 있는 모습 살면 집 난리 납니다. 뭐야 이거! 이거 뜨집어내 막 이러면 바꿔! 막 이러면 저는 강대상의 모습처럼 집에 살면요. 우리 아내가 힘들어해요. 승길라 있으니까 강대상에서는. 오히려 강대상의 모습처럼 보이질 않은 길 좋아하죠. 근데 많은 목사님 사모님들은 강대상에서만큼만 살아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강대상에 살면 집에 가면 헐크가 돼요, 헐크가. 할렐루야. 자, 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제가 이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설교에서부터 모든 목회리까지 칼빈주의는 칼빈주의로 해야 되는 것이고 알미니안은 알미니안주의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둘째 회심은 그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경우는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눌려 있는 상태를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화라고. 그러니까 회심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경우는 나도 모르게 이런 식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회심은 어때요? 그럴 때 말씀에 계속 눌려 있기 때문에 회심의 과정을 길게 봐요. 길게. 길게 봅니다. 전 인류, 전 인생 자체를 다 회심으로 봐요. 근데 여기서 중생과 성화 과정을 전체를 다 회심의 과정으로. 왜? 회심이 뭐라고 하니까? 말씀으로 계속 눌러있는 상태를 말하니까. 근데 알미니아주는 뭐합니까? 즉각적인, 환상적인 것들을 체험하도록. 바로 그 즉각적이고 환상적인 것을 뭘로 보고 있다? 회심으로 보고 있어요. 회심으로. 너 언제 회심했니? 중고등부 수련했대요. 언제? 모닥불 밑에서 기도할 때 뭔가 내 머리에 탁 치고 들어왔는데 바로 그때가 저를 변한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예. 그 불이 뭔데? 모르겠어요. 말로 표현하지 못해요. 아 우리 저기 소희 자매가 있는데 우리 소희 자매가 지금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 청년부들이 모여가지고 엄청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하니까 눈물이 소희 자매가 23살인가 4살인데 크게 기도를 했는데 아, 기도하다 눈을 살짝 뜨는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쫙 펴졌대. 기억나니 소희야? 하늘 가는 가는 길이 피 퍼졌어요. 아, 주님이 나에게 이런 환상을 주시나? 딱 눈 뜨고 왔더니 그 뭡니까? 그 빗자루가 이렇게 떨어졌나? 빗자루였었나? 이게 그 커튼 그 철이었었나? 그게 이렇게 눈앞으로 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도하고 환상 중에 눈물이 범벅하자 눈을 살짝 뜨니까 이 촥 이렇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렇게 쫙 있는 줄 알았대. 눈을 뜨고 불을 켜보니까 빗자루가 이렇게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위에서 천장에서. 기억나 안 나? 예. 네. 이런 환상. 네? 이런 환상으로 그 뭔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럼 뭔가 하나가 꽂히면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럼 바로 이게 바로 지금 성령이 나에게 주신 거라. 이런 개똥 같은 활자가 된단 말이야. 그럼 빗자루 보고도 천국 가는 길로 봐버려요. 그런 식으로 칼빈주를 안 합니다. 칼빈주는 말씀으로 눌러요. 말씀으로. 여러분 환상 체험하고 신기한 걸 체험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부흥 이후의 효과는 뭡니까? 경건이에요. 죄를 미워하고 계명을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모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가야 한다. 뭡니까?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그 사람이 정말 부흥했느냐? 죄를 미워합니다. 그러면 알미니안주의는 웨슬리안은 부흥 이후의 효과를 또 다른 제2차 경험, 성령 세례나 방언들 강조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정말 피상적인 거듭난 자들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피상적인. 영적 카타르시스만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계속. 그들이 말씀으로 죄를 눌러서 계속적으로 경건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계속 뭔가를 느끼려고, 짜릿한 걸 느끼려고 그러는 거예요. 스가랴서 한번 봐볼까요? 스가랴서 12장 보십시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심이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라. 보십시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진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부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집회 가면은요, 그 집회에서도 회개를 촉구해요. 회개를 촉구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머니에게 죄를, 이러면서 뭘 하냐?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가 찾아가도록 해요. 우리가 얼마나 죄 졌습니까? 우리 죄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죄를 우리가 생각해내고 우리가 찾아서 회개하게 합니다. 근데 스가랴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갈구하는 영까지 주어지더라, 성령이. 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집회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나쁜 죄인입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해.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만 강하게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강하게 선포하면 그 말씀이 내 죄를 책망하는 말씀으로 오셔서 내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서 회개하게 하는 것이지, 알미니안주의나 웨슬리안처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가 빨리 죄를 생각합시다. 스스로 죄를 생각하고 스스로 회개하고. 그럼 자기가 생각할 때 죄, 그 큰 죄는 죄야. 그렇지만 자기가 생각하지 않을 때 큰 죄는 죄가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인간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 특징이 하나 있죠. 계속 성경을 찾죠. 그렇죠? 근데 다른 교회 성경 공부는 덜 찾아요. 성경 구절을 덜 찾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는 특징이 성도들이 말할 때도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말하기보다는 자기 경험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는 첫 번째 여러분 경험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 조건 해야 돼요. 아까 그 의사 선생님이 말했듯이 여러분의 주관적인 느낌은 의사의 치료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주관적인 간증은 신앙에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지나오다가 목사님 오다가 마리아를 만났는데요. 아무 관계 없어 저하고. 마리아를 만났는데 그 누굴까요? 나도 모른다. 예, 그죠? 그래서 이들은, 개혁주의는 말씀을 강조하고, 은사주의, 복음주의는 체험을 강조하고. 그래서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 저것들은 체험도 못 해본 바리새인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들은 체험 많이 한, 진짜 경험을 갖고 있는.
그래서 옛날에 초대교회 때 보면 영지주의자들이요, 실제로 영지주의자들이 사도들까지 비판합니다. 쟤네들은 맨날 이론만 가지고 신앙생활한다고. 우리들은 직접 영을 받았는데. 그래서 어디 집회 가보면은 아주 기존 교회 목사들 까고 뭉개요. 왜? 그들은 체험도 못하고 이론 가지고 설교한다고. 자기는 체험했다고. 근데 그게 이단이라니까요, 그게. 그게 복음주의고 그게 뭐예요? 그게 웨슬리안이라니까요, 웨슬리안. 웨슬리. 너 왜 사니? 할 때 그 웨슬리예요. 왜 그렇게 사니? 어? 웨슬리. 어? 그걸 가지고 감히 칼빈주의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게. 그래서 은사 체험을 강조하죠. 성령의 은사는 필요하고, 그럼에도 복음주의의 문제는 은사를 구원의 복음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려놓습니다. 자, 은사는 어때요? 구원받은 구원과 아무 관계 없어요. 구원과 아무 관계 없어요. 자, 병고침 받았어요. 병고침 받았으니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지 않죠. 문둥병자 10명 중에 9명은 버림받았잖아요. 고침받은 자 10명 중에 9명은 구원받지 못하고 1명만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병고침이나 그런 체험과 은사는 우리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체험을 하기 위한 방법론까지 있어요. 어떠냐? 몸을 좌우로 움직이라고, 몸을 움직이라는 거야. 또 방언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할렐루야를 계속 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야, 방언이 그렇게 안 돼? 그럼 나 따라해봐. 이 방법론을 만들어줘요, 방법론을. 어느 날 갔더니만, 이제 방언을 받기 위한 집회에 갔어요. 방언을 집회에 갔는데, 좀 안 되니까 이제 또 이제 방과 후반 또 따라 만들어가지고, 이제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있고, 한 명이 이제 그 인도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방언 받기를 사모하면서 으르르 기도합니다. 그럼 이제 한 명이 가운데 있고 이렇게 삥 둘러앉아 있거든요. 삥 둘러앉아서 이 사람이 인도자야. 그럼 사람들이 전부 다 방언 못한 사람이 모여 앉아가지고 이제 방언을 하려고 이제 기도합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경험하는데 방언한 사람들은 무릎으로 기어와가지고 앞에서 가운데서 그 사람한테 귀에다 대고 방언을 해줘야 돼요. 그럼 아, 이 사람이 합격했다, 방언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줘요. 그거 웃겨요? 진짜 우리 심각하게 했어요. 앞병에 인도자가 한 명 있고 한 10명이 둥그레 앉아가지고 기도하다가 저도 라라라라 이게 진짜 방언인가 혀가 꼬여서 그런가 이제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방언이 성령이 준 건가 혀가 흥분돼가지고 혀가 마비가 된가 해가지고 발목 기어가지고 라라라라라니까 됐다 너 합격. 그때 합격 안 하면 오랫동안 해야 됩니다. 그렇게 방언을 구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너와 성령이 함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려고 그러고 예. 체험을 하기 위한 방법론을 했죠. 했죠. 은사는 선물이므로 주는 자의 자유죠. 그것을 방법을 통해서 배우느냐고요. 하나님이 주는 은사는 선물이죠. 그럼 하나님이 주는 자에게 주고자 하는 게 선물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몰랐어. 나는 몰랐는데 여러분들이 딱 모여 앉아가지고 정대원 목사님께 선물 받는 방법을 다 깨달은 거야. 여러분들끼리 공유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 목사님께 선물을 받을 수 있나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모르고 선물 주면 어때 나중에? 아주 비참하죠. 이 인간들이 나를 이렇게 조작해서 선물을 빼내갔구나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데 왜 그 방법론이 필요하죠? 응?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조작하고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고 하나님 너무 비참하죠 그럼. 은사인데 선물인데 성령의 역사의 진정성에 대한 무지합니다. 사탄과 마귀의 속임을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런 것들이 20세기의 오순절과 성결운동의 핵심이에요. 20세기의 오순절과 성결운동과 은사운동의 핵심 성령의 무지함 구원받음에 대한 무지함 이런 것들로 가득 차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 꺼주세요.